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두려워하는 요시야.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보스가 사람인 아다야의 딸 여디다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에 무술람의 손자이며 아살랴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며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그에게 성전 출입구 담당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서 거둔 돈을 계산하여 그것을 성전 수리 담당자에게 주어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의 임금으로 지불하고 또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고 일러주어라. 그러나 성전 수리 담당자가 이를 정직하게 하였으므로 그에게 맡긴 수리 비용을 회계할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가서 내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은 그것을 읽어보고 왕에게 가서 왕의 신하들은 성전에 있던 그 돈을 성전 수리 담당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한 다음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이 책을 주었습니다 하며 그것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두려워서 자기 옷을 찢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지시합니다.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이를 읽은 요시야 왕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와 반응하는 말과 행동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만한 말과 행동을 멀리하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